나 너무 쿨해가지고 깜짝 놀랐어. 나는 문쟁이님 그 하신 다음에 한드웨이 이러면서 내리실 줄 알았거든. 그래요? 뭐 괜찮아요. 그 범퍼 긁힌 건데요. 범퍼 뭐 비싼가요? 대수나면 비싸지 않을까요? 문쟁이님 협소하지만 맛있어. 이거 드시고서 모자라면 리필 또 있어요. 원래 막 이따만한 아이스티 정수기를 만들어서 할까 하다가 혹시나 또 다음에 문제 생겨서 부를 때 해드리려고 조그만 걸로. 일단은 오늘 할 거는 컴퓨터 바꾸는 거랑 이게 원래 쓰던 게 라이젠인데 제가 이제 인텔로 넘어갈 거라서 원래 라이젠이었는데? 근데 그거 그래서 잘 되던가요? 아 끊기는 거요? 네. 아 그게 제가 얼마 전에 뻘진 연구소를 다녀왔어요. 그래서 뻘진님이랑 같이 원인을 찾았는데 결국에 인텔 걸로 돌려봤거든요. 거기도 이거랑 똑같은 CPU로 돼갖고 그래픽카드가 아마 3060Ti였나 그랬는데 똑같아요. 그러면은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맞겠네요. 네, 그래서 제가 집에서 버전을 막 찾아봤어요. 그래서 이 버전 저 버전을 다 써보니까 포토샵이랑 프리미어를 같이 켰을 때 생기는 문제라서 포토샵도 버전 이것저것 바꿔보고 프리미어도 바꿔보고 해서 맞춰서 쾌적하게 쓸 수 있게 됐습니다. 아 그래요? 해결은 했어요. 일단 소프트웨어 문제가 맞는 것 같고 이게 그렇더라고요. 뭐 제가 쓰는 자막 소스나 그런 거에 문제라기보다도 또 짧을 때는 쾌적해요.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조금씩 느려지는 그게 점층적으로 제가 봐도 아무리 봐도 이게 성능적인 문제로 생기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왜냐면 성능적인 문제로 생길 거였으면 저도 이제 편집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그분들은 뭔 짓을 해도 동시에 그렇게 작업을 해도 문제가 안 생긴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특정 프리미어나 포토샵 버전이나 아니면 쓰시는 이제 폰트 중에서 호환성적인 문제 두 개 동시에 썼을 때 생기는 그런 문제지 않을까 했거든요. 근데 결국에는 프리미어랑 포토샵을 두 개를 동시에 같이 돌리면은 어쨌든 이게 처음에는 쾌적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점진적으로 안 좋아져서 그러면은 좋은 방법은 컴퓨터 두 대를 쓰면 맞아요. 그렇게 하고 있어.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진짜로. 그렇죠. 그 이제 컴퓨터 두 대를 써도 키보드 마우스 소프트웨어적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. 그냥 진짜 컴퓨터 한 대처럼 심지어 복부터 돼요. 파일 같은 거 복부터 되고. 아 그러면 마우스가 여기서 쓰다가 모니터 넘어가면은 네 거기서 넘어가요? 마우스 넘긴 쪽에 키보드 바로 그대로 작동되고. 제가 이제 방송하는 분들을 대부분 투컴 많이 쓰시다 보니까 그거를 기본적으로 싹 다 세팅을 해드리거든요. 근데 눈쟁이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는 게 제가 굳이 투컴이 필요가 없거든요. 게임 끽해봐야 롤이거든요. 네. 과하죠. 네. 투컴을 하면 기본적으로 오디오 장비도 두 개를 연결하는 셋업을 따로 해야 되고 네. 캡처보드도 추가로 또 써야 돼. 물론 이제 캡처보드는 있으시니까 상관은 없는데 네. 보통 그래서 좀 귀찮죠. 네. 관리하시기가 방송하는 거는 그냥 원컴으로 하시고 메인 작업도 영상 작업이랑 이렇게 하시는 거고 네. 연결하는 거는 이제 영상 편집할 때 그 왔다 갔다 막 편하게끔 되면 네, 그 뭐 딱히 네. 지금 전혀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. 그쵸, 버전 신경 쓸 필요도 없을 거고 그럼요, 너무 행복해집니다. 저건 이제 팔 수 없게 돼버린 거 아닌가요? 어떤 거? 저 메인보드요? 네. 아, 메인보드는 망가졌죠. 이거 어제 하드 사타 케이블 꼽다가 그래픽카드를 빼야 돼가지고 그 일자 드라이버 갖다가 누르다가 빡 하고서 해갖고 보드가 나갔어요. 눈쟁이님 영상에서도 또 혼나는 댓글이 달려요. 그 영상을 제가 최근에 업그레이드 하는 거 올리고 엄청 아직도 두드려 맞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는 한 번씩 나올 거 다 나왔어. 쿨러 온도 문제예요. C드라이브 용량의 문제예요.부터 해갖고 이것저것 하다가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제 똑같은 얘기 나와서 이제 막 댓글 안 봅니다. 아, 그렇죠. 근데 영상에서는 이미 그거 다 하잖아요. 3D마크 돌리고 다 하는 거 보면은. 네. 근데 거기 점수가 정상 범주 안에 들어보면 온도 문제는 없다는 소리거든요. 그럼 이제 그걸 제대로 안 보고 이제 아 왜 자기가 생각하는 문제 딱 보고서 댓글을 달아놔. 그런 다음에 그 뒤에 영상을 보고 아니었네 해도 그 댓글을 수정해주진 않아. 아 그렇죠. 이미 욕을 했는데 욕을 다시 가져가진 않더라고요. 그렇죠. 이제 위로 서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. 그냥 만져만 주시면 친구야 이제 끝났어요. 이제 흥분은 끝났어. 발톱은 네가 관리를 해주면 안 될까? 스크래치 같은 거 없니? 게임업해? 강아지는 스크래치 같은 거 없나요? 강아지는 그런 거 없나요? 얘는 발톱이 날카롭진 않은데 힘이 세서? 네, 네. 이게 찍는 게 아픈 거죠. 내가 꼬박자 꼬박으로 할까요? 꼬박자 무게가 누님 혹시 뭐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? 배달 좋아하는 음식 시키려고 저희도 밥을 안 먹었거든요. 유튜버에 다니시구나. 그쵸. 안녕 친구야. 애들이 친화적이네요.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그것 때문에 문제예요. 네, 그 친구는 이제 좀 덜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덜. 얘가 힘이 너무 세갖고. 왜 만나 먹을 거 없어 친구야.
이거 어떻게 만들려고 하니? 만들러! 일로와. 나와! 만두 나와요! 만두! 일로와. 그 GPU 조립하는데 그러다 핀 핀다? 뭐야? 만들러 구이 먹자! 구이 먹자! 뻥이다, 뻥이. 이제 다시는 제가 뭐 조립을 하거나 이런 건 안 하려고요. 그게 제일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. 조립? 안 어렵습니다. 한번 해보셨습니까? 한번 해서 그냥 조립을 하더라도 유튜브로 찍진 않으려고요. 아, 무서워갖고 못하겠어. 아. 요만한 실수가 뭐든지 쌓이면 산처럼 되잖아요. 아, 그렇죠. 파워 케이블 분명히 다른 회사 제품인데 케이블 그대로 하시는 거 보고 그건 좀 럭키였어요. 전원을 안 켰거든요. 그렇죠. 켰으면은 이제 아 근데 그렇게 했어야 문재기님 이거 찍으시는 거 조회수 잘 나오죠. 아, 유튜브 각으로 위해서라면은 아, 다이생을 했어야 됐다. 네. 컴퓨터가 터졌습니다. 해갖고 일단 제 영상도 조회수 잘 나왔을 거고 자료까지 다 날려먹고 막 뻥. 근데 차는 진짜 괜찮을까요? 아 괜찮습니다. 아, 그래. 차 계속 사는 거지 뭐. 왜 너무 쿨한데? 왜요? 뭐 차 옆이 그렇게 세게 긁힌 것도 아니잖아요. 범퍼면은. 뭐 근데 타는 사람들 다 범퍼면 소모품이라고 타는 거 아니었나요? 아닌가? 그거는 이제 유럽 감성이죠. 유럽의 그 범퍼 부딪히면서 주차하는 그런. 아 그래요? 우리나라에서 범퍼 부딪히면서 주차하면 난리 나잖아요. 아 그쵸. 딴 사람한테 부딪히면 안 되죠. 물론 뭐 내 차만 긁는 건데. 와 이 정도면 이거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. 이런 반응이는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게? 나 너무 쿨해가지고 깜짝 놀랐어. 나는 문재인님 그 하신 다음에 한드웨이 이러면서 내리실 줄 알았거든. 그래요? 근데 너무 괜찮아요. 그 범퍼 긁힌 건데요. 범퍼 뭐 비싼가요? 대수나면 비싸지 않을까요? 제가 주차돼 있던 걸 살짝 긁어갖고 범퍼로 교체해드렸던 아반떼 꽤 비싸. 근데 아 그래요?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안녕하세요. 네. 컨트롤 A 컨트롤 C 하면은 이렇게 넘어가. 그렇죠. 글자도 넘었고 이거 이제 파일을 갖고 와야 된다. 컨트롤 C 그냥 컨트롤 V 하면은 이렇게 파일이 넘어가. 그거 어떻게 돼요 그게?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구조니까 아~ 자체적으로 그냥 바로 옮겨지는. 확실히 그래도 문쟁이님은 다 만반의 준비가 돼 있고 그걸 진짜로 기술을 쓰네요. 실제 생활에서도. 헐. 저도 아는 테크 유튜버들 보면은 문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.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? 신기하던데? 아 뭐였지? 몰라. 이런 느낌이 많거든요? 나도 몰라. 아 그러니까 리뷰 한 것만 확실하게 아는 느낌? 리뷰를 했는데도 까먹었어. 될걸?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. 하지 마. 촉촉해. 네. 야, 됐고. 여기 위까지 올라왔네. 안 돼. 하는 건 안 돼. 아무리 좋아도 하는 건 안 돼. 아. 힘이 얼굴로 미는 힘이 왜 이렇게 이게 있어요? 코로 이렇게 손을 들어버리죠. 네. 아이 얼굴로 미는 힘. 일할 때 그래갖고 하고 있어. 야, 아, 막 저도 그래요. 코 안 돼. 안 돼. 쓰담 안 돼. 해달라고? 눕지 마. 사람을 별로 가리지 않습니다. 일단은 좀 기본 됐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한 일주일 써보면 이제 감 오시겠죠. 괜찮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인지. 근데 문제 생길 만한 거를 다 분리를 시켰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문제 없을 것 같긴 한데 가장 큰 문제로 생각했던 게 일단은 포토샵 같이 켰을 때